내보시고. 네, 되셨죠? 그 세계적인 무용수라는 역할이 좀 부담이 됐죠, 물론. 왜냐면, 무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.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고서는 좀 반성을 하긴 했어요. 좀 더,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, 정말 몸까지 만들면서 더 치열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,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, 영화,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영화 대본이 이제 2년 전에 저한테 들어왔던 대본이고, 저는 그, 김하늘 선배님을 1년 반 동안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, 계속 그, 무용 연습실이 집 앞이었어요, 하필. 그래서 계속 몸 만들면서, 그 유연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테크닉들, 점프, 동선, 그런 것들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, 모르겠어요.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냥 하여튼,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는 뭐 매번 어떤 역할을 하건 그런 것 같고. OST가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부른 노래도 있고, 다른 가수분이 도와주신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, 색감이나 미장센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고, 그에 또 이펙트 역할을 하는 음악까지 저에게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참 배운지 가수인지 댄서인지 참 많이 좀 제 자신의 정체성을 많이 찾게 되는 네. 네, 역시 아시아 프린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